오예 월드킬. 아 그렇게까지 화난 건 아니에요. 오예 또 월드킬. 아니 뭔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있는 게임이 반드시 지켜내십시오. 그냥 시원하게 욕받고 하고 싶다 이제 좀.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. 그 다음에 안 만나고 그 사람이랑 안 만나고 다른 게임처럼. 아 이런 개인가. 진짜 조만간에 욕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. 어이구야 눈이 마주쳤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보통 이제 뭐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아프리카 메인 그 메이저분들 방송 보면 뭐 어그로 뭐 이거 못하네 하면 시원하게 욕받고 강퇴해버리거든요. 나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. 괜히 소가리 하지 말고. 오예 월드킬. 일단 한번. 그쵸 형님들 그 좀 비매너들한테는 제가 평소에 욕 잘 안 하잖아 그죠. 비매너한테는 진짜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이고 미아이님 바로 100개 감사합니다. 유연사님 어서오세요. 아 애기들 보는데 욕하면 안되지만 당연히 비매너 한 번씩 갖고 아이 막 시비 걸고 막 이러면은 아 내 방송인데 네가 보기 싫으면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어요.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라고. 그 말이 괜히 명언이 아니죠. 우리 또 트위치 또 어떤 분께서 한창 뭐뭐 보기 불편해요 방송 보기 불편해요 할 때 불편해?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. 보는 그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.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. 아군이 연상님 어서오세요. 애기 화이팅. 아 아들 7살인데 제 팬이라고요? 스포 잘 모를텐데. 저는 기브앤테이크 저한테 좋은 말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표시를 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아니 나이 많든 적든 얼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하고는 손절합니다. 아이고 뛰었다. 미션 실패. 물론 기본적으로 예의로 이렇게 존중 존대를 해드리지만 나이를 이제 좀 잘못 드신 분들이 있잖아 그죠.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전 존중해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. 기본 테이크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러기도 바쁜데 어차피 인생 한 번이고 그죠. 근절이 나이스. 상위님 안녕하세요. 근데 진짜 지훈이 형 맞아요? 아닌 것 같은데? 아 그럼요. 아군이 진짜 요새 있습니다. 요즘에 이렇게 뭔가 말이 많아진 이유가 사실 제가 이거를 어디 풀지를 않으니까 자꾸 속에 쌓이는 것 같아. 최대한 아 넘어가자 하는 것들도 그만큼 스포가 참 이 어려운 게임이에요 진짜. 여러 가지로 복귀했다가 다시 접으시는 분들이 괜히 접는 게 아니라니까.
이해해주세요. 제가 저도 잘난 사람은 아닌데 스포에 좀 못난 사람이 많아요. 딱 봤을 때는. 아 멀티킬 또까비. 저는 완전 선비지. 선비죠. 아군이 승리하였어. 텐선비죠. 텐선비. 아칼님 안녕하세요. 근데 막상 또 다른 게임 가보면 또 그럴거야. 그쪽 게임만의 문제가 있고, 특히 롤은 이제 부모님 안 부묻는 곳이잖아요. 거의 큰일납니다 거기. 요새는 그래도 좀 제재를 한다 하던데. 맞아 맞아. 요새 저 이양구사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. 자. 댄디보이님 어서오세요. 아 그렇게까지 화난 건 아니에요. 예, 또 멀티킬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제 제가 화나면 총이 총으로 저는 말합니다. 아이스. 아이고 100개가 섭니다. 미안해. 아 네, 다음에 기회되시면 언제든. 내가 솔방할 때는 선착순으로 편하게 오시면 되고, 방파서 놀 때도 선착순으로 편하게 오시고, 방파서 할 때, 만약에 못 오셨을 경우에 방파서 할 때만 자리 예약 가능합니다. 누구 나가면은 그 다음 차순위로 자리 드릴 수 있어요. 아니면 뭐 다음에 주말에 미리 대기하셨다가 방파할 때 같이 하셔도 되고. 아이고 미안해. 감사합니다. 자, 세 번째 멀티킬 하러 가야 되는데. 없노. 근데 이 판은 오래 못 하겠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제가 제 그 기록이 방송하면서 멀티킬 한 판에 4번이었나? 4번인가는 했었어요. 4번까지. 스피릿 보스는 두 번인가? 아, 스피릿 보스 두 번에 멀티킬 한, 두 번 정도 한 적 있어요. 진짜 잘한 판. 가셨네. 영혼앵글로 그때 스트레스 두 번 했던가? 아 그때 그 스펠 보스 있었대. 아 그때는 근데 좀 예 폼이 좀 하락했을 때라.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오늘 방팔진을 좀 봐야겠어요 형님. 마우스 감도 지금 DPI 400에 겜상 감도 3 씁니다. 토크님이 저격전 스피릿 포스 두 번 하셨다고요? 오 완전 고인물이신데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아무튼 이게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아 안되겠어. 그냥 무지성 악플 무지성 댓글에는 저도 무지성으로 대응하겠습니다. 저격전 연속 4판 스피릿 보스. 와 그거 완전 유아각인데? 과연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제 방송 보러 와주시는 분들 위해서 방송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.
아프리카 또 시작이죠. 30개 찬스요. 자, 피살기 들어갑니다. 아, 와 없노? 다 공격 가셨노? 이러면 안 되는데. 눈 쪽으로 빼셨네 또. 이러면 안 되는데. 헐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오버했다. 아, 저 일부러 절대 일부러 져준 거 아닌데. 응? 팀 데스 매치에서요? 뭐 그것도 규칙이 있나 보네. 인 줄 알았네. 와, 갑옷비 한번 쓰려고 다 참았는데 폭 한 방에 허무다게 해버리네. 규성님 안녕하세요. 네네, 장비는 영상에 나와 있는 거 다 쓰고 있습니다. 제가 마우스랑 키보드는 그 영상 아래 보시면은 댓글로 항상 최신하고 있어요. 마우스랑 키보드만 추천 감사합니다. 패배하였습니다. 홍자님 어서오세요. 아, 대구 강신장님 하이요, 리아요. 아프리카 오늘 또 렉 생길라네. 이번엔 검이다. 아, 스펠 부서 안 떴노. 아군이 일단 멀티킬 한 번 더. 나이스. 자, 세 번 했습니다. 세 번. 아, 놀래라. 에어로빈 뭐야?